경남 합천입니다. 회전교차로 나와요. 회전교차로에서 어떻게 되나요? 보시겠습니다. 쭉 들어가십니다. 자, 소리를 좀 줄일게요. 네, 들어갑니다. 아, 빵 소리 들어야 되는데, 빵 소리. 빵 소리를. 회전교차로 들어가십니다. 회전교차로에서 저 트럭이 오죠? 빵 했는데! 이런 소들이 쳐다보고 웃네. 이런. 아이고. 아이, 소처럼 좀 천천히 가지. 느려도 황소걸음인데, 트럭아, 왜 이렇게 빨리 왔니?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는 보고 들어가야지. 양보! 여기 삼각형 있잖아, 역삼각형.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. 아이, 참나. 자, 여기서요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들어갈 때. 저 트럭은 저기서 오고요. 쭉 가면서 트럭이 멈춰야죠. 빵 했지만은. 여기서 빵 하나요, 트럭이? 빵. 풀박차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. 여기 나가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오는 차랑 부딪히는 겁니다. 저 회전교차는 직진이에요. 사과 반쪽입니다.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.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 켜셨나요? 그랬더니 아니 오른쪽 깜빡이 안 켰어요. 왜냐면요 오른쪽 깜빡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뒷차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게 짧아요. 짧아서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 깜빡이는 못 켰습니다. 그리고 또 상대 트럭 운전자한테 왜 그러셨어? 그랬더니 아 제가 딴데 쳐다보면 앞을 못 봤대요. 블박차는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는 안 켰고요. 트럭은 제가 딴데 쳐다보느라고 아까 소 쳐다봤나? 소가 잘생겼어요. 예, 요 소. 소 쳐다보느라고 요놈이 잘생겼나 요놈이 잘생겼나 요걸 쳐다봤을까요? 그러느라고 불박차를 못 보고 와서 꽝. 어떻습니까? 상대 측에서 80대 20이래요. 100대 빵입니까? 아니면 80대 20입니까?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8%,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% 있습니다. 저도 100대 빵이고 싶어요. 아니, 회전교차로 들어올 때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니까 앞을 잘 봐야죠. 근데 앞을 못 보고 속도 줄여야 그냥 쑥 들어요. 딴거 쳐다보다가 그래도 100대 빵이고 싶은데요.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. 상대가 앞을 못 봤다는 점에서는 100대 빵입니다. 그런데 나갈 때 깜빡이를 안 켜면요.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계속 회전해서 앞으로 가겠지? 네. 점점 멀어져 가겠지. 근데 그냥 나가면은 으악 갈줄 알았던 차가 안 가네. 그래서 계속 회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른쪽 나가는 바람에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잘 보진 않았지만 회전한 차가 있네. 그 회전에서 쭉 빠져나가겠지 했는데 으악 생각해 보세요. 여기로 회전해 가겠지.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은 갈줄 알았었는데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깜빡이 안켠 점에 대해서 블박차 20%볼 수도 있어서요. 예,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. 마음은 백대빵이지만 그러나 우측 깜빡이 켜지 않으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. 블박차가 계속 나갈 줄 알았죠. 여기 보세요. 쭉올 때, 자 여기서요. 블박차가 여기서 돌아서 왼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앞을 가로막게 되잖아요.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갈줄 알았는데. 그래서 나갈 때는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켜시고요. 여기서 안 켜고 다음에 나가더라도 미리 켜세요. 그리고 저쪽에 달려오는 차가 심상치 않을 때 속도가 저 멈추려고 하나 그럴 때 미리 빵 하세요. 미리 빵. 우측 깜빡이 and 미리 빵. 이 사건 100대 빵일지 80대 20일지 양쪽 가능성 다 있습니다. 이럴 때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. 그래 100대 빵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자. 소송 가보자. 상대가 한눈 팔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증거만 확보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.